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고속도로 휴게소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음식 경연대회를 했는데 무려 충북 지역에서 세 곳이나 상을 탔다고 합니다. 와, 과연 어떤 음식에 상을 탔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맛보러 가시죠. 고속도로 휴게소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휴게소는 맛있는 간식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허기만을 달래는 게 아니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훌륭한 메뉴도 있답니다. 전국 182개 휴게소에서 참여했는데요. 저희 충북 지역에서는 3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메뉴가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갈 휴게소는 제천 평택간 고속도로에 위치한 휴게소. 이곳에 과연 어떤 특별한 휴게소 음식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많은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이 메뉴 과연 무엇일까요? 언뜻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메뉴인데요. 정말 맛있게들 드시고 계시네요. 아유, 저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네,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네. 혹시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삼계탕. 삼삼 배양근이 들어간 삼계탕 맞습니다. 그냥 삼계탕이 아니고 산삼 배양근이 들어갔다고요? 네. 아니, 이런 게 휴게소에서 판단한 말씀이시죠? 네. 이야, 대박! 그렇습니다. 이 휴게소에서는 무려 산삼배양근을 품은 삼계탕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니, 휴게소에서 삼계탕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특이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아우,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국물이 아주 구수하고 좋네. 아니, 어떻게 이런 메뉴가 휴게소에서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봅니다. 요리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반조리 된 닭을 뚝배기 안에 넣고 미리 준비한 삼계탕용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그리고 팔팔 끓여주면 끝? 이렇게 간단한가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삼계탕에 파를 올려주고 다시 끓여주는데요. 비장의 식재료가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삼배양근! 산삼배양근을 삼계탕 위에 올려주어야 비로소 요리 완성! 이거 위생 때문에 반절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걸 반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10분 정도 더 끓여가지고 손님한테 내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삼계탕도 아니고 산삼배양근을 품은 삼계탕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보양식으로도 손색없는 메뉴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휴게소에서 삼계탕을 먹게 해주신 거예요? 장시간 운전을 지치신 고객님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통 보양식인 삼계탕에 천정삼상의 98% DNA를 갖고 있는 배양근을 넣어서 더 건강한 메뉴를 저희가 드리고자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산삼배양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와, 이거 구하기도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것이 바로 산삼배양근을 품은 삼계탕!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정말 휴게소 음식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퀄리티! 닭고기 육질은 쫄깃쫄깃하고요. 국물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밥 한 공기가 뚝딱 사라지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주로 어떤 손님들이 많이 찾으실까요? 남녀노소 다 많이 찾으시는데요.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른분하고 같이 오시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많이 시키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어보니까요. 사실 그 산삼배양근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이 떠오릅니다. 고속도로에서 신봤다! 휴게소에서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음식을 찾아 이번에는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갑니다. 하하, 여기에도 또 정말 상을 받은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메뉴인가요? 저희 메뉴는 엄나무를 이용해서요. 네. 닭곰탕을 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곳 휴게소의 특별한 음식은 바로 엄나무 닭곰탕! 괴산에서 생산되는 엄나무와 질 좋은 닭고기를 이용한 음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곳 휴게소에서 엄나무 닭곰탕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착한 가격 덕분에 가성비 최고로 뽑고 있는 메뉴라네요. 육수도 엄청 진하고 닭고기도 엄청 쫄깃쫄깃하고 저렴하고 이런 맛있는 거 없고 그리고 양이 또 저점 많고 한번 먹고 나면 든든하니까 우리는 하루에 한 두 끼 먹으면 많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맛이 좋아. 엄나무와 마늘, 닭발, 통후추, 감초, 월계수잎 등 엄나무 닭곰탕은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준비한 재료를 망에 넣고 1시간을 끓여 육수를 만듭니다. 예, 다른 조미료 넣지 않더랍니다. 요 천 그들은 자연 그대로 닭국물을 해가지고 그대로 고객님 나갈 때 대신 이제 소금과 후추 섞은 거 소금을 볶아가지고 그들은 볶아가지고 후추 섞어서 제공해주면 고객님 입맛에 맞게 그 넣어서 드십니다. 충분히 육수가 우러나면 손질한 닭을 넣어주는데요. 그러고도 1시간 동안 충분히 삶아야 한답니다. 그 후 삶은 닭을 건져내 30분가량 식혀준 후 살코기만 따로 손질하는데요. 뚝배기에 당면과 살코기, 파와 고명을 올리고 준비한 육수를 부어 팔팔 끓여줍니다. 그래야 엄나무 닭곰탕이 완성되는데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뭐 바르고 준비하고 또 세팅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들지만은 저희들은 그 자부심으로 고객들이 이제 맛있게 드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자부심으로 만들었다는 엄나무 닭곰탕!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닭곰탕. 아 근데 닭곰탕에 네. 어떻게 엄나무를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저희 휴게소가 위치한 곳이 지금 산악지대입니다. 예. 산악지대에서 뭘 한번 개발을 해볼까 하다가 엄나무가 예전부터 그 관절염이나 신경통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보양식품. 아이고. 그러면 제가 또 그러면 건강에 좋은 음식 먹어봐야 되겠죠? 네. 아, 이렇게 보면은요. 와, 여기. 지단, 그죠? 네. 지단과 여기 안에 보면은 또 당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고기도 진짜 많아요. 푸짐해. 와, 저는 그러면은 이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나무 닭곰탕 먹방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곳은 닭곰탕인가 닭백숙인가. 닭고기의 식감이 정말 쫄깃했고요. 국물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극적이다 보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칼이 날 수 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실 수 있게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식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었던 거. 이 엄나무에 엄자가 왜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엄지척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충주입니다. 이곳에서도 아주 특별한 휴게소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셰프 콘테스트 최우 수상과 고속도로 음식 경연대 본상 수상이 빛나는 그 메뉴는 바로 아니 가만 지금 쌈을 싸서 먹는 건가요? 와우 이거야말로 발상의 전환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 정말 대박이네요. 아유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진정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 맞나요? 네 팔더라고요. 메뉴가 뭐예요? 이게 불고기 쌈밥인가요? 네. 불고기 쌈밥을 휴게소에서 팔아요? 응 팔더라고요. 이제는 쌈밥을 휴게소에서 즐기는 시대. 고객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방약재와 지역 특산품인 충주 사과를 조합하여서 전체적인 고객의 건강식으로 해서 고기 메뉴를 대표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종 한방약재가 들어간 불고기 쌈밥, 계피와 감추, 정향 등 9가지 한방 재료에 사과까지! 지금 보니까 재료에 사과도 들어가나 봐요? 네네. 양념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사과가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명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각종 한방 재료와 사과를 넣어 펄펄 끓이면 육수가 되고 그 육수로 양념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추장 불고기용 양념입니다. 신선한 생고기를 후라이팬에 볶아 불맛까지 가미하는데요. 사과와 파 등을 넣고 계속해서 맛있게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을 꼭 지켜야 돼요. 감자가 다 날라가. 마지막으로 사과와 한방 재료로 만든 특제 양념을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오, 솜씨가 현란하네요. 매번 주문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볶으려면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안 하면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더 손님들이 좋아하고 더 맛있고 네. 근데 올해 미리 볶아놔버리면 야채도 다 죽고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도 팔팔 끓여 준비하면 이 휴게소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음식 한방 고추장 불고기 쌈밥 나왔습니다. 덕분에 휴게소에서 쌈밥을 즐길 수 있다. 이야 정말 맛있게 쌈 싸드시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색다릅니다.
이제 고깃집 아니면 쌈 사 먹기가 힘들잖아요. 집에서도 번거롭고. 괜찮네요.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휴게소에서 먹는 쌈밥의 맛은 이 맛이로구나. 혼자 먹기 정말 아까운 맛이었습니다. 고명으로 들어간 사과의 달콤함은 덤이고요. 여기가 휴게소인가요? 쌈밥집인가요? 와, 진짜 이거 먹는 순간 계속 따뜻함이 유지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요 휴게소 지나면서 아 여기는 금시 이런 게 떠오를 것 같아요. 예, 지금은 휴게소도 경쟁 시대라 휴게소만의 어떤 맛이나 편의 시설 같은 최고급화 시키지 않으면은 고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고객들이 거기에 맞게 쉬어가고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소를 지금 만들고 있고 고객들도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네. 휴게소에서도 쌈바 바바바바바바바.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입을 즐겁게, 몸을 건강하게, 그래서 기분 좋게 하는 음식들. 안전운전하면서 휴게소에 잠깐 멈춰 특별한 음식 맛보고 가세요.